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교육학 7번.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문제를 풀어낼 때 먼저 작성 방법을 가서 아, 뭘 쓰라고 하는 거지를 좀 확인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크게 보여드려야 되죠. 자, 문제를 보니까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사정 모델의 명칭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 많이 했듯이 그렇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의 모델을 명칭을 써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반영해 교수 기술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게 중요한 거네요. 결국엔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모형의 주된 목적은 수업의 개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것도 기출에 안 등장했는데 하도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선생님들이 좀 익히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어렵게 느껴지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당황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정확한 정답은요. 뭐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단어만 들어가도 맞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바대로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답을 쓰셔도 책에 있는 걸 다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도 이렇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써도 다 맞게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교수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맞게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이게 과거의 버전인 것 같은데 저도 잘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책, 그 체육교수 이라는 책, 체육교수 이론이라는 최신 심판 있잖아요. 2017년도에 출판된 그렇죠? 그 버전에서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4개 변인이에요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를 피드백이 되는 화살표로 쓰셨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명칭만 쓰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명칭만 쓰면 됐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문장을 그냥 다 설명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합한 모델입니다. 저런 단어들을 보면서 문장을 쓰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안지를. 네, 어쨌건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지문도 마찬가지네요. 수업 개선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기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대기시간의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학습 내용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 이 말인 거네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공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네요. 그냥 한마디로 바꾸면. 그러면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간을 뭐 하십시오? 효율성 있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도 동일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따라서 한 명의 교사가 서로 다른 학습 내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전략에 따라 또 등장하네요. 학습 공간을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에 학습 내용을 서로 다르게 설계하여 사고 학습 활동 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과제식 수업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문장은 이 문제는 무엇을 낸 문제냐면 수업을 운영하는 측면인 거네요. 수업 운영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선성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했냐면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과제식 수업으로 지금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를 물었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피드백. 아, 이 피드백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제식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피드백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드백의 수칙은 이렇습니다. 많을수록 좋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이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이다. 교정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이다. 언어나 비언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결합된 피드백이 효과적이다. 숙련된 사람한테는 구체적, 초보인 사람한테는 동기유발하고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피드백이 좋다.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문장을 보고 맞추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시된 것처럼 문제점을 또 분석하셨네요. 학생의 성공 경험을 낮게, 성공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LT가 뭐 한다? 낮습니다. 피드백의 전체 양과 학생들의 기능 수준에 따른 피드백은 제공 수칙에 부합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는 필요 없다는 뜻인 거네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피드백의 유형별 제공 비율이 분석한 다음에 표처럼 피드백 제공 수칙에 부합하지 않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걸 찾으셔야 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내용이냐 식이냐 양식이냐. 그럼 세 개 중에 몇 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맞고 두 개는 틀리다 이 말인 거네요. 결국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나 비언어보다는 무슨 피드백이 결합된 피드백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양식 측면에서는 맞겠네요. 그러면 내용과 식이적인 측면에서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제시한 것처럼 일반적인 피드백이 구체적인 피드백보다 너무 뭐해요? 많으니까 일반적인 피드백을 줄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높이세요 라고 답을 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이 또한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피드백, 지연된 피드백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의 비율을 높이고 지연된 피드백의 비율을 낮춥니다 라고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수칙에 부합하지 않는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그렇게 좀 좋지 않다 라고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차라리 피드백의 유형이 뭡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으면 좋았을 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수업을 개선하고 싶은데 어떠한 모형을 사용했으며 문제점을 분석해서 어떠한 수업 방식을 사용했으며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문제로 출제하신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무엇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ALT를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8번 사회학 문제네요. 사회학. 네, 가장 중요한 건 요거네요. 학생들 간의 갈등. 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 철민이는 되게 쉽네요. 그렇죠? 자, 문제부터 갈까요? 밑줄친 기억에 해당되는 일탈 행동의 유형을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근거하여 쓸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이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거친 파울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긴장 행동을 하는 그렇죠? 해소 방법에 대해서 긴장 해소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답을 무엇이라고 써야 되냐면 당연히 혁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추구하는 무엇은 목표는 추구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인 거니까. 그러면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네요. 올해 그냥 등장했네요. 20년도에. 물론 이거는 뭐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Anyway. 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갈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은 승리만을 강조하지만 나는 이기는 것보다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대 0으로 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싹 돌려서 문제를 출제하고 계신 거네요. 해당하는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죠. 이 문제가 메인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과 그 특징과 연결이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선수의 승리에 대한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냥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니까 둘 다 똑같죠. 사회학적 일탈이론, 사회학적 일탈이론. 그래서 그 명칭을 쓰고요. 그 명칭에 해당되는 무슨 요소를? 내적인 요소를.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낙인 이론은 아니겠죠. 그렇죠? 낙인 이론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 제가 지금 낙인 이론이라고 먼저 답을 얘기해버렸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아로 찍히는 게 싫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아로 찍히는 게 싫어라고 제시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보지 않고 이걸 썼다고 하면 그냥 바로 낙인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낙인이론에 무슨 내적인 요소로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걸 읽고 작성 방법을 읽고 문장을 읽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어쨌건 문장을 가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서 거친 파울을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자 민수 저도 누구 못지않게 승부욕이 강한 편입니다. 이따금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를 이겨서 얻는 기쁨보다는 친구들에게 반칙을 일삼는 문제아로 찍히는 게 싫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외적 통제죠. 외적 통제가 뭐냐면 좋아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철민이처럼 얼마든지 거친 파워를 하고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안 할 거야. 왜? 남들한테 문제아로 찍히는 게 싫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탈을 왜 하지 않습니까? 를 물어보는 이론이 뭐예요? 라는 문장인 거죠. 그 문장을 이해 못했다라고 하면 이건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왜 일탈을 하지 않아요? 를 물었던 문제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갈게요. 그래서 이건 외적인 통제예요. 문제아로 찍히는 게 왜 외적 통제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받는 보상을 잃어버리는 케이스예요. 또는 처벌을 받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잃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탈 행동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인 보상을 잃고 싶지 않고요.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탈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Anyway, 계속 갈게요. 그리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통제냐면 내적인 통제죠.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하는 말. 그래서 또한 경기에 반칙을 저지르다 보면 일상생활에도 편법을 쓰는 게 몸에 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꼴인 거네요. 어쨌건. 자, 그래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여기 제시된 것처럼. 아이고,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회 통제 이론. 무엇이 일탈 행동을 유발하는가 하는 일탈 동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왜 일탈을 하지 않는가를 알고 싶다. 그 일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내적인 통제와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 일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통제와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 규범을 즉 일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시된 것처럼 중요한 단어는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네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 그게 규범이고 그 규범이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시된 것처럼 구성원이 어떤 규범과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되면, 즉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게 되면, 페어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공평성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화된 규범이 일탈 행동을 뭐 하게 된다? 통제하게 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외적인 통제. 규범 위반자로 알려진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문제아로 찍힐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처벌과 기대되었던 사회적 보상을 뭘 한다? 상실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일탈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대된 사회적 보상의 상실과 사회적 처벌을 사회 구성원이 예상하기 때문에 일탈적 행동을 뭐 하게 된다?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위 이론으로서 사회 통제 이론의 하위 이론으로서 사회 결속 이론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쓸 때에는 내적인 통제는 신념으로 써야 하고 외적인 통제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물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걸 문장에서 찾으면 됐던 거죠. 그래서 답은 뭐 요게 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 본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디 갔습니까? 문제가 아까 있었죠.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자, 이 문장 잠깐만 보세요. 이 문장 잠깐만 보십시오. 팀 내 우수 선수가 무엇을 복용했답니까?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죠. 그런데 동료들은 그걸 뭐 하지 않았대요? 복용하지 않았대요. 이게 결국엔 사회통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남들은 일탈 행동을 했는데 그 동료들은 지금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없어요. 그 이유가 그게 내적인 건지 그게 외적인 건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지 않았어 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을 뿐. 이해됩니까? 몇 년도 문제가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기출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출뿐만이 아니라 지도사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죄송합니다. 지도사 문제 동안 우리가 친숙하게 많이 접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nyway, 그래서 그렇게 풀었던 문제라고,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 수미는 뭐 명확하게, 그렇죠? 그 지문을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아야죠. 선입견. 선입견이 있어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그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누가 뭐래도, 그렇죠?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낙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규범을 위반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뭐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규정해 준 거죠. Anyway, 그렇게 되면 낙인 이론이 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것처럼 없나요? 아, 아까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얘가 얘랑 뭐가 다른지, 얘가 얘랑 무엇이 다른지, 얘가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공부하시려면, 했다고 하면 이걸 공부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과거, 뭐 지금으로부터 과거 뭐 명확하게 몇 년 전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거 우리 문제에서는 그냥 이것만 쓰라고 했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해야 하느냐면 스포츠 일탈의 주요 이론 네 가지를 써보세요. 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대 초반까지의 문제의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스타일은 전부 다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사회 결속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요소의 수준이 높거나 긍정적일수록 일탈에 대한 가능성이 뭐한다? 높다. 그럼 이거 하나만 볼게요. 신념이 높거나 긍정적이래. 그럼 높으면 신념이 높으면 신념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규범을 뭐한 정도?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됐습니까? 네. 일탈할 가능성이 뭐한다? 낮다. 왜 일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규범을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아, 여기다가 쓸까요? 이 문제는요. 아이고. 각 속도의 표현, 즉 도퍼세크를 그렇죠?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80도라고 하는 애 파이 라디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180이 파이 라디안이니까 90도면 몇 배 한 겁니까? 네. 2분의 1배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2분의 1배를 했다고 하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죠. 이걸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왜요? 문장 자체에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되십니까?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등속성 장비인데 이거를 측정하고 싶어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냥 여기엔 제시가 되어 있죠. 그냥 답이. 그쵸? 그래서 뭐 선생님들 그 뭡니까? 그 뭐죠? 이의신청. 이의신청란에 보니까 뭐 그렇게 써주셨던데 각 파워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파워로 써야 맞습니까?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 말만 하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파워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제가 채점위원이 아니니까 뭐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물리적인 것 또는 역학적인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파워죠. 자, 그리고 문장에서 뭘 쓰라고 했냐면 두 번째 이렇게 쓰라고 했죠. 각속도와 결국엔 기억에 들어갈 말이 파워였으니까 각속도와의 파워의 관계를 요게 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적으로 기술하세요. 정성이라는 얘기는 주관적으로 쓴다는 얘기고요. 네, 정량적으로 쓰라고 했다면 수치를 써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냥 읽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요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기출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됐겠죠.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크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냥 파워라고 썼던 거죠. 그냥 기출이잖아요. 2014년도 기출. 토크인데 그냥 파워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존재하지 않는 값이. 존재한 단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 파란 거는 뭐였냐면 각속도를 표현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이렇게 구하고 뭐 이렇게 구하고 뭐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냐 갔지 않냐 뭐 방향 따졌던 거 문제.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 같고요.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그래프로 그리셨던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12년도에는 이걸 블랭크를 뚫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주셨죠. 근데 올해는 이걸 블랭크로 뚫고요. 이걸 블랭크로 뚫고요. 이거를 각속도라고 줬죠. 문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줬죠. 이렇게 줬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출이. 그냥 X와 Y축에 그냥 블랭크만 바꿔서 뚫는 거 아닙니까? Anyway. 자, 그래서 관계를 쓰라고 하면 그냥 그래프 읽어내시면 돼요. 일정한 속도까지는 무엇이 증가하다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워도 증가하지만 일정한 속도를 지나게 되면 파워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왜 감소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 그렇죠? 속도가 증가하면 발현되는 힘의 크기가 뭐하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파워 또한 작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않죠. 그냥 뭐하래요? 그래프만 읽어봐. 라고 주신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게 깊은 거잖아요.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래프를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줬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읽어내시면 되는 거죠. 즉, 적당한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각속도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적절한 각속도에서 최고의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속도까지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워가 증가하지만 그 일정한 속도를 지나게 되면 파워는 오히려 뭐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냥 그래프를 읽어내시면 돼요. 그게 정성적인 거니까. 수치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만약에 저걸 정량으로 쓰라고 하면 이런 거죠. 마치. 각속도가 얼마일 때? 90일 때. 파워는 얼마입니다? 네, 180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는 니은의 값은 당연히 토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이 말 자체가 지금 각도로 나타낸 표현인 거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각도를 나타낸 표현인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속도와 파워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각속도와 파워의 관계를 알면 토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딱지 그냥 내비두고요.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워라고 하는 앤 파워라고 하는 앤 토크와 각 속도의 곱으로 나타냈던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얼마 값이냐면 180도 값이고요.
얘가 지금 x고요. 얘가 지금 얼마냐면 90도퍼세크예요. 근데 이 90도퍼세크를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라디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똑같은 표현으로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다시 쓰면 180은 x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만 남겨놓겠습니다. x는 180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곱하기 파이 파이 분의 2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x라는 값은 파이 분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이거 도를 씁니다. 360 라디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3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귿입니까 이게? 그러네요. 디귿에 들어갈 값을 쓰라는 얘기는 결국엔 도퍼세크를 라디안으로 바꾸란 뜻이에요. 도퍼세크를 라디안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도퍼세크를 라디안으로 바꾸란 뜻이라고요. 결국에. 네. Anyway. 그래서 값을 쓰면 3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쵸? 공교롭게도 제가 몇 회 모의고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혼란이 되어서 제가 그 다음날에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 같아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뭡니까? 단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쵸? 단위는 토크의 단위니까 뭘 쓰면 되냐면 그냥 뉴튼 미터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걸 보기 전에 이걸 보여드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자, 90도 갔으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 180도 갔으니까 파이 라디안, 270도 갔으니까 2분의 3 파이 라디안, 360도 갔으니까 2 라디안. 이거에 두 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값만 이해하고 계시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는 2분의 1배를 한 거고, 그렇죠? 여기는 2배를 한 값인 거고.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yway,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으로는 올해 문제에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로서 유일하게 주신 문제가 아닐까라고 그냥 유추해 봅니다. Anyway, 자, 그냥 너무나 쉽게, 그쵸? 표현 활동 좋습니다. 스포츠 표현. 하나만 여쭐게요. 이게 가나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중령역? 그렇죠. 가에 해당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무엇을 쓰라고 했냐면 교과의 역량을 쓰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체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다가 아니라 뭐 어렵지 않게 단순 암기로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능을 분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의사소통하기라고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고 계신 내용들을 그냥 확인하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죠. 운영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 제시한 것처럼. 2015 요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쓰세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Anyway.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음악 줄넘기가 신체 정서적인 체험은 충분하나 창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절차에 관한 지식에 대한 경험은 부족합니다. 지적 경험의 부족 때문에 교수학습 운영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학습도구는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중점사항, 줄넘기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게 되면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중영역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뭐하지 못했다? 선택하지 못했다. 즉,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를 고려하지 못했다. 라고 쓰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요걸 쓰라고 했네요. 문제점. 됐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쵸? 도전 영역에,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제. 우리 문제였나요? 아, 우리 문제였군요. 교육과정. 잘못된 거 써보세요. 그쵸?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문제는 뭐 이거죠. 여기에 보면 동일한 신체활동을 하더라도 수업의 의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계획 시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엔 이분은 이걸 증진시키고 싶은데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줄넘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체력이 발달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동일한 신체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를 고려하지 못했다 뭐라고 쓰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좀 풀어 쓰시던지, 관계없게끔 문제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교수학습에 대한 방향을 쓰라고 했으니까 알고 계시는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는데, 첫 문장부터 눈에 딱 들어오네요. 스스로라는 표현들이. 왜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작하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적인 경험들이 부족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됐나요? 네. 그래서 문장을 읽어내시면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작 과정을 스스로 탐색해서 이해할 수 있는 탐구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주도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라고 답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런 것들은 뭐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네.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말이 되게 많고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쨌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이슈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러던데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력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농구 경기력에 대한 관계를 분석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장 때문에도 되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조금 이슈가 되던데 내용 타당도로 답을 써도 되고요. 그렇죠. 논리 타당도로 답을 써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고 문헌을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모든 문헌들을. 그러니까 얘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얘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좀 특수한 케이스로서 쓰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로서. 특이하다? 좀 아무튼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내용 타당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건 지필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여기서처럼 검사장을 구성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그 내용의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교사가 있죠. 전문가인 교사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떠한 검사장을 구성하고 싶습니까? 라고 해서 네, 드리블 패스 슈팅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교사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러니까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그렇죠.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 다 답으로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검사의 타당도를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량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여기는 왜 계량이라는 말을 안 썼냐면 주관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까 정성적으로 분석한다는 거고 이건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계수를 사용하는 거냐면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관계수가 크다, 상관계수가 작다의 의미는 두 개의 변수가 관련되어 있는 정도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플러스일 경우와 마이너스일 경우를 따져 묻는 거죠. 이건 무엇만 나타내는 꼴? 방향만 나타내는 거고 결국엔 상관계수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는 관련된 정도는 무엇 갖고 따지는 거냐면 그렇죠? 수치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왜 우리 그 상관계수 처음 이제 공부할 때 왜 우리 그렇게 문제들 많이 내지 않았나요? 과거의 문제들을 보면 뭐 다음 중에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처럼 마이너스 점 90과 뭐 플러스 뭐 얼마라고 할까요? 점 65? 뭐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상관계수를 잘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계수가 큰 거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우린 이걸 찾았었던 거죠. 그렇죠? 왜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안 좋았던 걸로 이해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답은 이거였잖아요. 왜요? 0.90이라고 하는 건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부호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감소하는 정도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정도가 많다라고 해석을 했었다고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점과 검사 항목 점수 간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상관으로 타당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농구 경기력을 타당하게 측정하는데 기여도가 가장 큰 검사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이 경기력과 상관이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턴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정적, 얘도 정적, 얘도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의 특성이 정적인 거죠. 즉, 우리가 이거는 흔히 말하면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팀의 농구 경기력을 따져 물을 때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얘가 크, 죄송합니다. 얘가 크면 경기력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왜요? 이 드리블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는 잘해야지만 경기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죠. 됐습니까?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정도는 수치로 따진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패스도 마찬가지겠죠. 패싱을 잘한다면 경기력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상관은 더 낮겠네요. 무엇보다? 드리블보다. 마지막, 슈팅이라고 하는 건 .8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슈팅 능력이 좋으면 경기력이 뛰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정적이겠네요. 그런데 턴오버라고 하는 건 실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실수가 많으면 경기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실수가 낮으면 경기력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얘랑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따져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로 나왔냐면 90으로 나왔네요. 이 턴오버라고 하는 성질 자체는 경기력과 방향은 반대여야 해요. 즉 턴오버가 낮아야지만 경기력이 우수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검사 항목의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뒤에 결정계수를 쓰라고 한 게 바로 그런 의미로 쓰지 않으셨나라고 출제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Anyway.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값이 되는 겁니까? 0.81 값이 되는 거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잠깐만 예를 든다면 얘가 만약에 투수 뭐 능력이라고 할까요? 투수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방어율? 방어율이라고 하는 것도 율 이렇게 동그라미로 써야 됩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어율이라고 합시다. 그럼 방어율도 우리 대학 다닐 때 왜 그렇잖아요. 아, 선생님들하고 좀 관계가 없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총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선동열 방어율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감독님이시고 좀 그렇게 되셨지만 그러면 이 방어율이라는 말 자체도 이런 거죠. 투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쓰이긴 하지만 방어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투수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는 반드시 포함 관계로 따져야 되는 거죠.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수가 갖고 있는 능력은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나타내는 특성이 얘랑 방향만 반대일 뿐인 거지 관련되어 있는 정도는 상관 계수 그 자체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제일 높은 거, 기여도가 가장 큰 거를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턴오버가 당연히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Anyway,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농구의 경기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점수를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방법을 썼냐면 실험 설계법을 썼고요. 뭐 비슷한 말로 무엇을 썼냐면 집단 간의 차이 방법을 썼어요. 그렇죠? 그걸 쓰라고 한 게 아니죠. 근데
디귿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디귿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디귿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가설 검정이 되는 거고요. 그 가설 검정을 통해서 추정하는 타당도의 명칭을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구인 타당도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금방 말씀드렸던 실험 설계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무엇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했었냐면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해요. 다른 건 필요 없죠.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셨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랐고요. 지금 했던 상관계수법은 지금 요걸 물었던 거죠. 계수가 커야 한다. 계수가 커야 한다라는 걸 물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설계법 또는 집단간 차이법은 T검정이나 F검정으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던 거. 축구 기능의 평정척도를 항목별로 제작해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한 실험설계법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과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뭐 이런 문장들은 제가 되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검사장을 구성하는 세부 종목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높을수록이란 말은 아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 얘와 얘 관계를 의미했던 거니까. 그렇죠? 서로 상관이 뭐 해야 되냐면 낮았어야 돼요. 상관계수 자체가 낮았어야 한다고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방향과 관계없이 낮아야 한다고요. 무조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오히려 상관계수가 낮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다양한 요인 서로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는 전적으로 판별타당도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문장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Anyway,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이제 다 봤었네요. 그쵸? 계수가 낮으니까 제외시켰어야 되는 거고 계수가 높은데 얘네끼리는 낮은 거고 가장 적합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높은데 얘네끼리 또 너무 높아요. 그럼 얘는 좋지 않는 거고. 왜요? 하위 항목들 간에 같은 요인을 측정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상관계수가 이만큼 높다. 임의적으로는 숫자입니다. 네. 어쨌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제시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저분해졌으니까 잠깐만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마찬가지네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잘 읽어내야 되고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암벽을 등반하는 시설이 생길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연찮게 저는 이미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이 교사. 아, 그래요. 왜 배우게 되셨어요?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죠.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와, 선생님 되게 저거 잘하시네요. 클라이밍 잘하십니다. 이런 걸 얘기하겠네요. 그리고 체육교사가 시범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왠지 교사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체면도 안 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의무감 규제가 되는 거겠네요. 뭐 이거는 뭐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인공 암벽 등반을 올라가는 동작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걸 보여드려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리 풀었던 문제 똑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그래서 뭐 그쵸? 뭐 이건 뭐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였죠. 젠타일. D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멉니다 라고 제시가 됐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죠. 언젠가는 한번 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어쨌건 그래서 많이 문제를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측면에 대해서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 상태라고 하는 게 조절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운동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환경적인 측면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속도가 0입니다라고 드렸고요. 이건 뭐라고 줬냐면 속도가 0이 아니에요라고 드렸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환경이. 환경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는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 암벽입니까? 뭡니까? 인공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공 암벽 등만. 이렇게 제시하는 거니까 환경은 변화합니까? 변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변합니다. 그러면 동작 간의 가변성은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있습니다. 동작 간의 가변성은 존재합니다. 라고 제시를 해야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요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저거는 제가 진짜로 많이, 그쵸?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아 진짜로 나올지는 저도 좀 몰랐는데 진짜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피드백이 뭐예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문장 자체에 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되는 지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이던스 기법을 쓰시면 됐던 거고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라고 답을 쓰셨으면 됐던 문제라 이 문제는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한번 이렇게 등장을 했었던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이던스 기법의 개념, 목적, 단점이라고 제시되고 있고 여기에 단점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됐던 문제 같습니다. 네, 됐나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2교시 문제가 다 끝나게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교시만 보셔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즉 명칭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칭을 내가 선택하려면, 내가 쓰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즉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외우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yway, 3교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3교시 거 잠깐만 쉬었다가 3교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